안녕하세요. 꽃담 다육수들입니다.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절기는 딱딱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태풍 영향에 비가 좀 오고 있지만은 여기 중부지방은 그렇게 많은 비는 안 왔어요. 아래지방도 그냥 무난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정수분 신상들 좀 나왔고요. 예쁜 화분들도 가볍게 들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묻겠습니다. 네, 정수분 가겠습니다. 일제로도 한번 소개 한번 했었죠? 작은 분입니다. 콩분하고 작은 분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컵을 놓았을 때 이렇게 안에 쑥 들어가는 이런 분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런 애들이고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 개당 8,000원씩 계산했습니다. 입구 한 6.5 정도 보시면 되고요. 6.5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7쪽 묶었습니다. 7쪽 묶어서 56,000원이지만은, 이거 5만 원에 가겠습니다. 5만 원에 물택배 할게요. 네, 일전에도 한번 소개했었는데, 이 화분을 정수분입니다. 캐릭터 분이에요. 이렇게 사각분입니다. 작은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런 분입니다. 요거를 낱개로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담 없이 가져가게 두 개씩 묶었습니다. 이렇게 34,000원씩 갈게요. 요거 1번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6.5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6.5, 7cm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번 가겠습니다. 1번이고요. 또 2번입니다. 요거 2번 가겠습니다. 2번이고요. 또 이렇게 3번 가겠습니다. 네, 다른 그림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렇게만 묶을게요. 또 더러운 다른 그림 원하시면 또 사진 드리겠습니다. 두 개씩 해서 34,000원씩 갈게요. 네, 정수 사각분이, 직사각분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직사각분이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비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문양이 다 있어요. 이렇게 문양이 있습니다. 아주 쓰시기 좋을 거예요. 물구멍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아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당 18,000원씩이에요. 요거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색깔 써주세요. 1번이고요. 요거 2번입니다. 입구 한번 재드려야죠. 입구 9cm 보시면 되고요. 9cm 보시면 되고, 높이는 6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3번입니다. 3번이고요. 4번, 5번이요. 색깔로 써주셔도 괜찮아요. 색깔로 써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5종입니다. 5종을 다 하면 9만 원이지만은 한꺼번에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제가 8만 5천 원에 드릴게요. 8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여기 빨간 포트 그냥 한두 포트 정도 합식하기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 약간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빨간 포트 두 포트 합식하기 참 좋습니다. 요거 폭도 한번 재드려 볼게요. 폭은 한 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5하고 여기는 9cm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합식하기 좋겠죠? 그 다음에는 살짝 롱분입니다. 그전에 또 판매를 했었는데, 이거를 올릴 때마다 한 분이 싹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많지가 않습니다. 얘네들은 요것도 2종씩 판매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해서 한 개당 16,000원씩이에요. 2종에서 32,000원씩 가겠습니다. 네, 요거 1번이고요. 여기 특히 1번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5.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목대인들은 심어주기 좋겠죠? 1번입니다. 또 2번 한번 봐주세요. 2번이고요. 2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2번이고요. 요건 또 3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두개 이렇게 갈게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다 하시면은 96,000원이에요. 그렇지만은, 6종을 다 하시는 분한테는 9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정수분이 약간 좀 큼직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접 스타일로 나왔어요. 이런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밑에는 좁아지면서 위로 올라가서 커졌죠. 이런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한 개당 28,000원씩입니다. 종이컵을 놓았을 때 이렇게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사이즈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전쪽이 넓어서 작은 군생들 신기 좋은 것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한 개당 28,000원씩이에요. 여기 2종 하면은 56,000원입니다. 56,000원이지만은 제가 오늘 좀 할인해 드릴게요. 요거요. 할인해서 5만 원씩 가겠습니다. 10cm 거의 다 나오죠? 거의 다 10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7.5 정도, 7cm 내지 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1번이고요. 1번 세트고요.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2번 세트입니다. 보라하고, 요 보라예요. 보라하고 주황이죠?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하고, 또 요거는 3번 세트입니다. 노랑하고 핑크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묶어봤어요. 네, 2종씩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정수분입니다. 정수분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들이죠. 이런 분입니다. 빨간 포트 하나씩 딱 좋은 사이즈고요.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한 개당 13,000원씩입니다. 얘네들은 제가 안 묶을게요. 원하는 개수 가져가세요. 색깔이랑요. 요거 1번 가겠습니다. 연두 색깔 1번이고요. 요거 1번입니다. 13,000원씩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주황은 2번입니다. 아, 입구 사이즈 6.5 보시면 되고요. 6.5에다가 6cm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물구멍이랑 이렇게 봐드릴게요. 다리랑요.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2번입니다. 요거 3번이고요. 요거 4번입니다. 5번입니다. 6번입니다. 7번입니다. 이렇게 갈게요. 7번까지 가겠습니다.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당 13,000원씩 계산해 주시면 되세요.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재밌는 분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분 가겠습니다. 동물 캐릭터 분이죠. 요거 한 개당 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제가 6개를 나란히 놔봤어요. 아주 귀엽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7cm 보시면 되세요. 입구 7cm 보시면 되고요. 7cm에다가 높이는 한 8.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도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위마름 좋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유약칠이 안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귀여워요. 쓰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동물은 나란히 나야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6종을 묶었습니다. 6종에서 6만원 가겠습니다. 색감 딱 예쁘고요. 여기다가 또 제가 서비스 요거 하나 드릴게요. 요거 서비스 하나 하겠습니다. 요거 화분만 가겠습니다. 요리사 화분입니다. 이렇게 귀엽게 제가 미니 선인장을 심었는데 물 많이 안 먹는 다육이기 때문에 이런 데다 물구멍이 없지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아주 예쁘게 만들어 주신 화분 가겠습니다. 더나공방 화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이런 분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수국꽃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비도 날아와 앉았고요. 이런 분입니다. 여기 밀구멍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개당 65,000원씩입니다. 화분이 튼실하고 입구도 이렇게 예쁘게 또 전쪽을 살짝 몰아줬어요. 이런 분입니다. 이거 한 개 65,000원이지만은 제가 할인 좀 해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13 보시면 되고요. 13에다가 높이도 한 1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신기 좋은 아니면 군생 심어놓으면은 근사할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65,000원이지만은 요거 6만원에 가겠습니다. 얘하고 제가 세트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란히 나봤어요. 요거 롱분입니다. 얘도 가격은 똑같아요. 입구 사이즈는 14 보시면 되고요. 14에다가 높이는 15 보시면 돼요. 이것도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다리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다리도 더나은이라고 돼 있고 물구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65,000원이에요. 65,000원이지만은 제가 6만원씩 가겠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두 개 나란히 놓고 쓰시면은 상당히 고급스러울 것 같습니다. 진짜 수제분의 그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이 아주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이번에는 창분입니다. 창이나 군생을 심을 수 있는 이런 분입니다. 도도화분이죠.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아주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그런 화분이에요. 다리도 또 이렇게 아주 튼실하고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튼실합니다. 화분이 아주. 그리고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 개당 48,000원 나왔고요. 입구 재보겠습니다. 입구 14.5 정도. 15가 조금 못 나오네요. 높이는 10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도 이렇게 일체형이기 때문에 다리까지 이렇게 보석을 박아 처리를 해주신 그런 분이에요. 아주 예쁩니다. 요거 48,000원입니다. 무료 택배 안 되지만은 무료 택배 해드릴게요. 할인 대신에 제가 무료 택배 가겠습니다. 48,000원 나갈게요. 군생들 심어놓으면 아주 근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위에 입구가 후리를 만들어 주신 꽃종이 같이 이렇게 입구가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주 기분이 예쁘죠? 이런 분입니다.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얘네들 입구 사이즈는 14.5, 15.5 못 나옵니다. 14.5고요. 높이는 11.5입니다. 이렇게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바탕이고요. 요건 또 연두색 바탕이죠? 제가 두 개가 나란히 상기 형태가 똑같고 키도 똑같아서 두 개를 나란히 놔봤어요. 한 개당 48,000원입니다. 개당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무료 택배 해드릴 거고요. 한 분이 만약에 두 개를 같이 가져가시면은 조금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9만원 드릴게요. 두 개 하시면은요. 두 개 하시면 9만원에 가겠습니다. 낱개 38,000원씩 판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도도에서 이렇게 예쁜 색감이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색감이 안 나왔었죠? 색감이 참 뭐라 그럴까요? 고급스럽다 그럴까요? 이런 색감이 나왔습니다. 색감 참 예쁩니다. 요거 34,000원짜리 롱분이에요. 제가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8.5 보시면 되고요.
8.5에다가 높이는 13.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34,000원짜리입니다. 요거 하나 하고 또 요거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요것도요. 낱개 판매할게요. 요런 애 하나 하고요. 또 요런 색감이요. 얘는 또 이번에는 또 이악취를 이렇게 번덕거리지 않게 무광으로 해주셨어요. 이건 무광 처리가 된 화분입니다. 이거는 3만원입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가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0cm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두 개를 나란히 놔봤어요. 이거는 3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만약에 낱개 판매할게요. 한꺼번에 가져가시면 64,000원이지만은 6만원에 가겠습니다. 두 개 또 6만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원통형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여기 봐주세요. 노란 색감이 있고요. 이렇게 노란 색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노란 색감이 있고, 이건 또 약간 보랏빛입니다. 인디 핑크하고 보라하고 그 중간 있는 색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9.5 보시면 되고요. 9.5하고 10.5 보시면 될 거예요. 11이 조금 못 나옵니다. 한 개당 3만원씩이에요. 요거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노랑, 보라색 색깔 써주셔도 되고요. 아, 만약에 한 분이 두 개를 다 가져가시면은, 아, 이종 가면 6만원이지만 55,000원에 갈게요. 이종 같이 하시면 5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단지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얘네들 약간 단지 스타일이죠. 이런 스타일입니다. 한 개당 3만원씩 하겠습니다. 색깔이 요거는 연핑크고요. 연핑크의 그린 꽃이죠. 연핑크입니다. 요거는 또 약간 진핑크라고 봐야죠. 진핑크에다 노란 꽃입니다. 이렇게요. 노란 꽃이고요. 요거는 또 보라에다가 노란 꽃입니다. 이렇게 색감 봐주세요. 색감이 참 예뻐요. 세 개를 제가 나란히 놔봤는데 색깔이 예뻐서 이렇게 나란히 나왔습니다.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얘들 3만 한 개당 3만원씩 할게요. 10.5 보시면 되고요. 10.5하고 높이도 한 10.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세 개를 나란히 놔봤습니다. 아, 한 개당 3만원씩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분이 이렇게 3종을 다 가져가시면 9만원이겠죠? 하지만은 제가 할인 좀 해서 85,000원에 가겠습니다. 3종 다 하시면은 85,000원에 갈게요. 네, 이번에는 또 사이즈가 요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종이컵 한번 놔볼까요?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요런 사이즈입니다. 종이컵 안에 넣었을 때 쑥 들어가고 여유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거 한 개당 2만원씩입니다. 2만원씩 이렇게 제가 3종을 묶어봤어요. 아주 예쁩니다.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예뻐요. 아주. 이건 미색입니다. 약간 노랑이라고 봐야죠. 노랑. 이건 하늘색이고요. 또 이거는 핑크색입니다. 이렇게 3종 가겠습니다. 3종에서 이거 6만원에 가겠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서요. 나란히 놓으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참 예쁩니다. 네, 이번에는 5만원 세트로 가겠습니다. 요거 한 개 만원 계산했고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7cm입니다. 7 보시면 되고, 높이도 7cm 보시면 돼요. 요거 만원 계산했고요. 요거 2만원 계산했습니다. 3종 해가지고 요거 5만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8.5 보시면 되고요. 8.5하고 높이도 8.5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소라색이고요. 이렇게 아주 예쁜 꽃바구니죠. 또 요거는 주황입니다. 아주 예쁘죠? 이렇게 3종에서 요거 5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예쁜 그림을 그려주시는 타미공방으로 가겠습니다. 타미공방이 발레리나예요. 이렇게 발레하는 아가씨고요. 아, 얘네들이 얘가 좀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왔어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45,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이런 분이고요. 아주 예쁘죠? 꽃밭에도 꽃밭이 있습니다. 얘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세일을 좀 해드릴게요. 요거 작은 게 하나 껴서 키만 작습니다. 입구는 똑같아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10cm 조금 못 나와요. 요거 10cm 조금 못 나와. 10cm에서 한 0.2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가 좀 작습니다. 얘가 8.5고요. 얘는 또 10cm 거의 다 나오고요. 그런 분입니다. 두 개 이렇게 45,000원씩 9만원이지만은 얘가 키가 작아서 제가 두 개에서 8만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 두 개에서 8만원 드릴게요. 살짝 키 차이가 나서 제가 요거는 할인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요런 아주 멋진 도회적인 아가씨들 가겠습니다. 요런 모자 쓴 아가씨들입니다. 이렇게요. 얘네들은 한 개당 45,000원씩 하겠습니다.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요거 1번이고요. 요거 2번이고요. 요거 3번입니다. 입구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10cm 보시면 돼요. 10 보시면 되고요. 10에다가 높이는 한 8.5 정도. 아주 이렇게 예쁩니다. 굉장히 예쁘고 그림이 상당히 예쁘고 굉장히 멋스러워요. 특이하고 아주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낱개 판매할게요.
네, 타미공부 방법 신상입니다. 요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아이보리 바탕에 때가 안 타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광으로 처리해 주셨고요. 요런 꽃입니다. 보랏꽃 하나 하고, 요거 핑크꽃 하고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다리도 아자탕 같이 이렇게 귀엽게 해 주셨고요. 이렇게 봐주세요. 한 개당 35,000원씩 나가겠습니다. 입구도 요런 스타일이고요. 요거 두 개, 이쪽으로 묶을게요. 이렇게 두개 나란히 놓으셔야 될것 같아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돼요. 10 보시면 되고요. 10에다가 키는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종에서 요거 7만 원에 가겠습니다. 2종에서 7만 원 갈게요. 다육이 심어 놓으면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색감이 아주 은은하면서도 예쁩니다. 네, 요거 7만 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노란색으로 갈게요. 얘네들은 한 개당 39,000원씩 나왔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얘가 입구가 더큰것 같으네요. 입구가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9cm. 얘도 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9.5에다가 얘는 또 높이는 10cm입니다. 요거 한 개당 39,000원씩입니다. 2종 해가지고 제가 조금 할인해서 75,000원에 가겠습니다. 75,000원에 갈게요. 또 그다음에는 이런 애들 가겠습니다. 얘도 39,000원씩입니다. 핑크 바탕이죠? 핑크 바탕이고요. 요거는 빨간 바탕입니다. 요것도 39,000원씩이네. 낱개 39,000원이지만은 제가 두 개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두개 묶어서 75,000원에 갈게요. 할인 좀 해드렸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봐야죠.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9.5. 얘는 9.5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9.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두 개요. 꽃 그림이 똑같네요, 아주요. 네, 이번에는 또 사이즈가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리도 일체형이고요. 요거 한 개당 2만 원씩입니다. 쓰시기 좋아요. 밑에는 좁으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전적이 커졌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2.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0.5 정도 오차 있습니다. 색감만 봐주세요. 한 개당 2만 원씩이에요. 요거는 소라 바탕에 이렇게 오렌지 꽃이 있고요. 요건 또 보라 바탕에 또 소라 꽃이 있습니다. 소라 꽃이 있고요. 또 얘는 또 오렌지 바탕에 빨간 꽃이 있습니다. 또 얘는 설화 바탕에 빨간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4종을 묶으면 8만 원이에요. 하지만 제가 할인 좀 해가지고 7만 원에 가겠습니다. 4종에 7만 원 갈게요. 네, 다들 좋아하시는 흑사랑 분으로 가겠습니다. 올릴 때마다 항상 많은 분들이 가져가 좋아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입구 사이즈 9cm 보시면 되고요. 9 보시면 되고 높이는 12 정도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롱분입니다. 이렇게 두개 꽃무늬가 같죠? 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釉약칠이 많이 안돼 있어가지고 자연미도 있고요. 또 닭이 심었을 때 상당히 예쁩니다. 요거 두 개에서 이렇게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5만 원갈 거고요. 또 요런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에서 또 5만 원 가겠습니다. 네, 요거 1번이고 요거 2번 해주세요. 1, 2번을 같이 나란히 놓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개를 나란히 놓고 쓰셔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육이하고 잘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맛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흑사랑 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흑사랑 분입니다. 이렇게 빨간 포트 하나씩이 다 좋은 사이즈의 흑사랑 분이고요. 색감들이 다 예쁩니다. 이렇게 제가 사이즈 종이컵을 한번 와서 비교해 드릴게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7.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빨간 포트 하나 심어 놓으면 딱 좋을 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한 개당 16,000원씩이고요. 4종 묶으면 64,000원이지만은 할인해 가지고 요거 6만 원에 가겠습니다. 4종에서 6만 원에 갈게요.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네요. 6만 원 갈게요. 네, 이번에도 또 단화분 가겠습니다. 실리적으로 쓸수 있는 화분이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사각분인데 밑에는 좁아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커졌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흙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화분입니다. 전적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요거 한 개당 14,000원씩에 가격도 좋아요. 4종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4종 묶으면은 또 56,000원이에요. 56,000원이지만은 제가 할인도 해드릴게요. 예, 끝에 띄겠습니다. 띄어서 이렇게 4종에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1 보시면 되고요. 11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쓰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군생들 심어놓기 좋은 그런 분이고 키도 살짝 있어가지고 좋아요. 물구멍도 이렇게 봐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단화분입니다. 네, 이번에도 단화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꽃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다리도 튼실하고요. 이렇게 예쁘게 있으면 단지 스타일로 생겼죠? 사이즈 한번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사이즈입니다. 입구 사이즈가
11.5고요. 11.5 높이는 한 10cm 보시면 10.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0.5 정도 오차 있어요. 색감이 다 예쁩니다. 요거는 핑크고 소라가 또 있고 있네요. 몸판을 이렇게 좀 이중으로 그라데이션 해줘가지고 자연스럽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요거 4종에서 56,000원입니다. 56,000원이지만은 제가 할인 많이 해드릴게요. 요거 5만원에 가겠습니다. 그럼 10% 이상 할인한 거죠? 네, 5만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산타만 가겠습니다. 요렇게, 요런 분입니다. 요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죠. 하루 스타일로 나왔어요. 아, 얘네들 한 개당 18,000원씩입니다. 요렇게 두 개 가져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개도 36,000원입니다. 요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네 개 세트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요거는 또, 요런 형태죠?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 전쪽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리도 아주 튼실하고 예쁩니다. 요것도 두 개 이렇게 해서 18,000원씩 해서 36,000원입니다. 입구 14 보시면 되고요. 14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4정 다 하면 72,000원이지만은 7만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가져가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두 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1번, 2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많은 애들 또 제가 찍어봤습니다. 예쁜 애들 빠른 집 하셔가지고 또 행복한 나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 한번 꾹 눌러 놓으시면 또 항상 예쁜 화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